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비용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54페이지 비용관리에서 공동대관리법에서의 비용관리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문제가 시험에 항상 나온다 보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하자 보수 도하게 됩니다. 비용관리. 비용을 잘 관리하게 되겠죠.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관리한다. 비용을 잘 관리하자랍니다. 해서 보시면요. 우리 업무대상 주택단지 일대, 일대를 항상 말합니다. 이제 관리조치죠. 이 관리조치에서 비용을 관리를 합니다. 많은 사항이겠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통상적인 관리비, 관리비를 이제 징수를 합니다. 관리비를 징수해요. 이제 관리처가 우선 입주자 등한테, 입주자 등이 요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 항목이 무엇이냐, 이것도 실무전 잘 나오죠. 우리 법규는 잘, 뭐, 안 나오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1청 경소 난급 수성 지휘합니다. 1청 경소 난급 수성 지휘에서 10가지 항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입니다. 소독비입니다. 소독비. 여기서 난방비, 난방비. 난방비가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것은요. 지역 난방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중앙 어떤 집중 난방일 때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물론 급탕비도 마찬가지로 중앙 집중식 급탕비일 때가 여기에 포함되지 지역 난방, 지역 난방은 징수 대행 항목이지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에 수순 유지비 중요하죠. 수순 유지비 중요합니다. 유지비. 승강기 시설 관리비. 다음에 친환경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 비용, 또 위탁 관리 수수료, 이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10개 항목이 있죠. 이거 암기하시고요. 특히 이겁니다. 수순 유지비. 이것이 지금 잘 떠요. 수순 유지비 항목 상세한 내용은 또 봅니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장기 수순 계획, 장수계, 장기 수순 계획에서 제외된 기타 시설에 관한 어떤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 건물의 안전 점검 비용, 안전 점검 비용은요. 이것은 수순 유지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안전 점검 비용. 그 다음에 재난재해 예방비용 등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죠. 떠나보시면 이제 그 뭡니까? 하나 더 있죠.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냉난방시설에 관한 어떤 유지비용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특히 요거 두 가지, 특히 안전점검비용은 징수 대행도 아니고 구분징수도 아니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순이 포함된 관리비에 포함 통상적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다. 안전점검비용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행하겠습니다. 1번은 그렇죠. 1번은 이겁니다. 우리 관리비를 잘 납부해야 됩니다. 관리비를 이제 보증, 관리비에 대한 일종의 겁니다. 보증입니다. 관리 보증. 일종의 관리비의 보증금 성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 성격, 요 보증을 하겠다랍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 요 관리비에 대해서 예치한 데서 관리비 예치금을 이것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이것은요, 이것은 이제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할 때 징수할 수 있는 바로 입주 예정자들한테 받는 그 관리비 예치금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실제 발생한 공용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관리비 행태 보증이다 해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소유자들한테 보증금 행태로 납부를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잘 납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징수했다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소유자분이 소유권을 상실해서 집을 팔았다 그러시죠. 소유권을 상실을 했다. 그러면요 이 관리비 정산해서 정산한 다음에 남은 어떤 차액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받는 이미 발생한 공용에서 받는 그 관리비 예치금, 이것은 징수하는 원래 상이고, 이것은 뭐냐, 협의하에서 징수를 할 수 있다.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형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징수했다가 나중에 징수하게 되면 소유자가 집을 팔고 이사 갔다 할 때 관리비 밀린 거 청산하고 반환을 해준다. 라는 말이 또 1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2번에 보시면 금방 봤던 요 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요 관리비와 따로 구분해서 따로 징수한다. 따로 징수하는 항목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 장충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유자한테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징수를 하는 항목이죠.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기 안전진단 실시했다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시군 구청에서 의뢰하는 것인데 원래 원칙은요 담보 책임
생기한 안에 발생한 하자로서 중대한 하자일 때 이것을 어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원칙은 요 사업주체한테 요 책임이 발생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자는 책임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래서 구분 징수 항목에 포함된 두 가지 사항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항입니다. 납부대행이죠. 납부대행. 이것은 원래 원칙은 뭐시면 실제 이용한 자가 예서 뭡니까? 납부해야 되는 상인데 이것을 관리 편리를 위해서 징수를 대신한다. 징수를 대신해서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준다. 징수대행, 대행 납부 항목 이렇게 부릅니다. 볼래요? 이것도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이 나와요. 이것도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전수가, 이건요, 암기 포인트가 전수가 지정한 어떤 지정한 생보 대선이다. 생보 대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항목인데 요구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 사용료, 가스 사용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죠. 지역 난방 일대의 어떤 난방비와 급탕비. 요것은 어떤 징수 대행 납부 항목이지. 요것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어물 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전체의 보험료,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성급관리원의 운영비가 여기 포함된 데서 전수가 지정한 생보대선이다. 여기까지가 나와요. 아홉 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구분해서 아는 항목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또 5번 가보시면요. 요 비용의 관리 방법이죠. 보시면 또 1번 보시면 요런 비용들 말고 특정 어디 우리 단지 안에서 무슨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시설 이용자한테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용하지 않는 자한테 징수하면 반발이 많다 보니까 그 이용한 자한테 따로 징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또 5번에 1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항목은요, 이게 분리하지 말고 요 관리비 항목 참고할 때 보시면 충당금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관리한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요 통합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라고 합니다. 보시면 요것은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바로 금융기관 여기다 예치해서 관리한다랍니다. 여기다 예치해서 관리해요. 하는데 예치명의입니다. 예치명의. 원래 원칙은요, 소장님의 단독 명의가 역시 원칙인데 소장의 어떤 직인뿐 아니고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의 인감, 사람의 어떤 인감을 복수 등록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에 3번 사항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요거죠. 그래서 보시면 충당금은 따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해서 별도 계좌를 분리해서 요것은 관리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융기관 요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각종 은행의 통장도 되고 중소기업은행, 은행의 상호주택은행, 또 보시면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볼 상도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6번상입니다. 관리비도 공개합니다. 각종 어떤 비용 징수한 것도 이것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것을 부가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부가 징수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또 그 공개하는 그 내용 보시면 밑에 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해당 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것을 공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다 같이 공개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단지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에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잡수익, 기타 수익, 잡수익도 같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같이 공개를 같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우리가 저 오른편 날개편 보시면요, 마치 어떤 사업자와 계약 체결하면 계약서 체결 일로부터 이제 한 달 내에 계약서를 공개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기타 우리 외부 감사를 받으면 그것은 또 감사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그 사실을 감사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또 다시 추구 한 달 안에 그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또 올해까지는요 정보시스템에 다 공개한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해부터는요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공개는 다음 해부터는 안 하지만 올해까지는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비교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다음 장에 하다보순, 하다보순인데 이까지 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하다보수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관리법 문제, 비용 문제의 관상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보시면 233페이지고 6번 문제가 여기 포함되네요. 자, 관리비 등 설명이다. 설명에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체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예치금을요, 징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보시면요. 맞죠? 일단, 관리 주체는 이제 소유자한테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은요, 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을 하면 그것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산하고 반환합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 단지는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납부하죠. 그래서 3번 이제 맞죠. 관리자한테 납부한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에 관한 수선 유지 비용. 어딥니까? 이것은 바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수선 유지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만 또 나왔습니다.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구분 징수 항목이죠. 안전 점검 비용은요, 수선 유지비, 관리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거 말고 두 가지,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안전 진단 실시 비용, 요거 두 가지만 이제 구분 징수 항목이죠. 그래서 안전 점검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관리비 등 설명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내야 하는 공동체가, 자, 직접 관리할 단지가 일치한다. 맞습니다. 바로 업무 관리 대상 일대 안에서 보시면, 바로 모든 관리와 또 비용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보시면, 관리비는 일정한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역을 하는 바,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운영비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대표의 운영비하고 승관위 운영비라는 보시면 여기 저 대표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징수 대항목이지 관리비에 포함된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보십니다. 자, 관리비에 관한 관리입니다. 이것은요,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측에 관리한다. 맞습니다. 그 장충금은 별도 이대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통장에 어떤 캐슬 할 때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이 원칙인데 이 외에도 입대 회장님은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되게.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안전 점검 비용은 항상 말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수료비에 포함된 관리비 항목에 포함된다 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징수 항목은 안전 진단 실시 비용과 장기순 충당금이지 안전 진단이지 점검이 아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보시고 8번 갑니다. 대행되네요. 대신해서 납부 징수해서 납부해준다. 그 항목이 있겠죠. 전수가 지정한 생보 대선입니다. 해서 보시면 이번에 엑소죠. 딴 건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 난방비와 급탕비가 중앙집중식이면 관리비에 포함된다. 그런데 지역 난방 일대 안에서 그럴 때 보시면 이제 어딥니까? 보시면 징수 대행에 포함된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보입니다. 자, 오른편에 다음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또 관리 일반 설명입니다. 1번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의 단지 관리처는 각종 어떤 비용을 징수하면 바로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입니다. 관리비 등을 어떤 공개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계약 체결 등은 계약 체결 한 달 아니지만 관리비 공개는 부과한 그 징수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하죠. 그래서 할 때 보시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정보시스템에 다 같이 공개를 합니다. 이번 점 맞습니다. 3번에 엑소죠. 잡수익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리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는요 공동주택 보수 개량에 드는 비용을 주택복지기금에서 일부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5번 보시면 업무 대상 주택 단지가 아닐 때에 보시면 지방장들이 이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죠.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되는 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리 일반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하자, 보수 책임 등이 나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입니다. 이제 제일 말미에 보시면 하자 보수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관리 분쟁 시스템 나옵니다. 7번입니다. 하자 보수. 이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죠. 단지는 이제 그 건물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되어진 하자가 보일 때 요 보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예, 공동주택의 것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주체. 요 사업주체들 다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리모델링 등을 한 시공자들도 다 여기에 주에서 책임이 발생한다. 또 단지 안에서 각종 공사를 했습니다. 뭐 신축을 하든 또 개축을 하든 뭐 정축하든 한자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건축의 허가를 받아서 짓는 바로 주택 짓는 건축주들도 줄에서 여기에 책임이 같이 발생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것은 다 여기 걸려서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일단 사업부채 등등은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줄을 닦아 놨죠.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공급한 바로 사업자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일대도 보시면 분양 전환 전까지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우리 입주자 등이 권리자다가 원칙인데 우리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될 것이니까 거기 나중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임차인들도 여기에 준해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니고 분양 전환 예정되어져 있는 그 공공임대에서의 임차인은요. 나중에 소유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각종 어떤 타다부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여기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하자부 청구 누가 하냐. 하자보수 청구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항상 모든 책임이 아닙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한, 요 기한 내에 발생한 하자일 것이고, 또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공사상 어떤 잘못된 책임 때문에 발생한 하자이다. 그래서 천재, 재해 책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누가 청구할 때 책임이 발생하지, 자동 리콜은 거의 하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누가 하느냐 봅니다. 청구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주자분들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이것이 분양 전환 임대 같으면 임차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용 부분 하자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임대 단지 분양 전환 되실 예정이면 임차인 대표회의도 여기서 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자, 일단은 그 관리 조치입니다. 관리 조치는요, 직접 하지는 못하고, 요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또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대상이 아닐 때, 집합 건물일 때 보시면, 집합 건물에서의 집합 건물, 요 집합 보통의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이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분양 전환되어지면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도 할수 있다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청구는요, 해당 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한테 이것을 청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하자의 범위는 무엇이냐 합니다. 하자는 것은요, 건물 구조 안상 위험한 내력 구조, 요 내력 구조에서 발생한 하자일 때 하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각종 어떤 시설 공사별로, 요 시설한 공사별로 해서도 하자 어떤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요건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각기 다양하게 담보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요건의 개시 시점은 언제냐 하면요. 전유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책임이 발생하고요. 공용 부분 하자는요. 사용 검사일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보시고요. 그다음에 10년까지 범위하는데 10년 요건 아니고 요건 보시면 뭐 각종 어떤 지방공사 하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는데 이것들은요 사용검사일부터 10년까지 된 범위 안에서 요 책임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시설 공사별 책임 보시면 아주 많죠. 이것은 5년까지의 책임 기간, 또 어떤 것은요 3년, 2년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요 5년짜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 상이 나옵니다. 대철철 조방지에 걸리면 10년까지 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늘까지 발생합니다. 대지조성,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조적 방수 지붕 공사는요, 오늘까지 책임이 발생한다. 대철철 조방지라 부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년이 아주 많아.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 이것은 뭐냐. 마감 공사 하전 2년까지 책임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편 6번입니다. 안전진단. 이거 뭐냐면다. 우리가 저희가 안전증검할 때 가서 안전증검을 단지마다 실시하는데 이 증검 받아본 결과를 보니까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이 사실을 확인을 하면 이 사실을 입주자 대표한테 이것을 즉시 통지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시군구청한테도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조치를 또 취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있어요. 이때 시군구청은 이 통지를 딱 받죠. 받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것이 담보 책임견, 어떻습니까? 일단은 담보 책임견 안에 발생한 하자라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 바로 안전진단, 안전진단 이것을 따로 의뢰를 할 수가 있다가 뜹니다. 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러한 보고 받으면 월 한 번씩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점검 일지를 또 작성하고 카드를 또 비치하고 비상 연락망도 구축을 할 것이고 또 보시면 단지별 점검 책임자를 선정해서 요 단지를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 이것을 의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이때 드는 비용 아까 했었죠. 이것은 원래 원칙은 담보청이 내 발생했으니까 사업자 부담 이것이 원칙이다 합니다. 하지만 실시를 해보니까 사업자 책임이 없어. 그러면 책임 있는 자한테 따로 구분해서 징수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요 사항이 또 나오네요. 보시고요. 그 진단 의뢰기관 보시면 뭐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연구공단, 또 안전전문기관들, 또 건축협회가 여기 포함되고 대학교의 연구소가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고 오른편에 보시면 날개편에 하자 진단기관과 하자 감독기관 비교해서 보시면 더더욱이 좋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이제 하자부 절차입니다. 절차요. 요 전체입니다. 전체 요 청구자들 전체 통칭해서 입주자 대표의 등 이때 입주자 대표의 등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임차인 있죠. 임차인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등과 임차인 등은 이제 요 청구를 하게 돼 있다. 합니다. 사업자한테 청구합니다. 청구요. 청구를 딱 합니다. 이게 돼 있다. 보시고요. 자, 또 청구권자 부분 하나 있죠. 전유 부분들은 입주자와 임차인들이 청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하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차인 대표가 청구한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예. 또 보시면 밑에 요들한테 위임받아서 대행할 때 관리처도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 보십니다. 보시고요. 집합급은 관리단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요 청구합니다. 청구하면요. 사업자는 책임을 인정해요. 본인 책임을 오케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책임을 딱 오케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이제 요 청구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15일. 요 15일 날에 이제 하자 직접 가서 보수를 하든지 또는 요 보수 할 사항이 좀 많다 싶으면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해서 이 계획대로 보수가 이루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럼 하자가 아니라 판단되어지면 바로 요 청구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의지기입니다. 요 청구에서 이의신청, 이의지기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분쟁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쟁 절차가 또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수했다 싶으면 요 보수했으면 보수한 그 결과를 적시입니다. 적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또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하는데 담보 책임이 없다 이게 없어가지고 요 담보 책임을 종료 하자 책임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그 절차도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10년, 5년, 3년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담보 책임 기한 별로 담보 책임 기한 별로입니다. 별로 해가지고 요 담보 책임 기한 종료되기 이제 30일 전에 이 사실을 요이 사업자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이것을 입주 대표회장한테 이것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입주자 대표회장한테 통지를 해주게 이것을 되어 있다 합니다. 하면서 보시면 청구한 내용 보시면 요 남은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하시면 이제 청구할 권리 없어진다 이거하고요 남은 기한 이것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수를 했으면 보수 결과도 이거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로 입원 사항이 중요합니다. 관로 입원 사항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보수 종료 할 때의 절차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종료 절차입니다. 요것의 실제 종료 절차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고 합니다. 요, 청구받죠? 대표가 청구를 딱 받으면, 이 통지를 받으면요, 이 하자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하자, 여기 한 나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끝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별 입주자가 청구하니까 이 입주자한테 이 사실을 다 통지를 해줍니다. 자, 또 공용 부분 종료 확인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이 공용 부분 종료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이것을 거쳐야 도입됩니다. 또 전체 입주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다 했다. 개별 통지를 다 해줘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20일 이상 이것을 개시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통지를 해주니까 요 전체 입주자분들의 이제 5분의 1 이상이 서민으로 반대요.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료 확인 의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상들에 보시면 관로 2번과 그다음에 3번 또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4번 상이죠. 요 이때만 4번 상은요. 이 보수 결과 등을 통지한 대표회 등은요. 통지 30일 안에 요 2심은 30일 요 어딥니까? 요들이 이제 2심 신청. 요 2신청을 또 합니다. 해요. 한 요선 요 통지 받는부터 30일 안에 2신청을 하게 돼 있다. 요것도 체크를 또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 상이죠. 이 다 조사 끝이 나서 종료할 때의 어떤 또 마지막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주자입니다. 입주자 분들이 가서 사인. 그래서 종료 확인서입니다. 여기 이제 종료 확인서, 하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 전유부분은 입주자분들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옷을 작성을 하지만, 하기 전에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상에 또 보시면 밑에, 5번에 있습니다. 또 6번도 금방 설명이 되어진 상이고, 이까지가 하자 보수에 관한 절차 일반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한 시간 쉬겠습니다. 해서 문제 갑니다. 이제 페이지로 235페이지입니다. 하자 보수입니다. 1번 볼게요. 자, 주택 관리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냐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건축업 받은 분양하는 공동 대필라든가 지은 건축주도 다 포함이 되어지고 각종 공사자 다 포함이 되어진다.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조치에 또 관리단이 있다 뿐 아니고 이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일 때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질문 X입니다. 다음에 1번 질문 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이번에 자 보수 책임 종료 책임을 청구 하다 보수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입주자 대표의 관리주체 또 관리단이 있다고 말했었죠. 예, 뿐 아니고 이제 임차인 대표의 등도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대상이 되는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각종 어떤, 이것도 보시면, 뭐, 기능상, 안전상, 어떤 미관상 하자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내력 구조별 하자 범위에 보시면, 구조체 자체가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만다. 이쪽은 단순히 그냥 각종 어떤 기능, 어떤 미관 환경, 어떤 기능, 또 미강, 또 안전에 관한 상인데, 이쪽은요, 붕괴되는 어떤 위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이 X네요. 이 담보 책임 기간 보시면 10년까지 법인에서 내력 구조죠. 요것은 10년까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 책임 카운터가 보시면 전유 부분들은 인도한 날부터 공용 부분이 사용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를 가볼게요. 역시 하자 보수인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담보 책임 안에 청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 기한 내에 청구해 주지. 기한 넘어가면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청구 받는 날에서는 하자 진단 결과, 거기에 보시면, 이에 청구를 받는 날에서는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는, 하자 진단을 어렸을 때,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청구에 따라서 하자를 하면 좋겠는데, 하자가 아니라 인정이 되어지면, 하자가 아닌 이유를 서민으로 통보해 준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보시면 하자 보수를 실시했으면 보수가 완료되어지면 즉시 그 보수를 통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업무시면 하자 보수 청구하는 경우에 전유분들은요, 누가 합니까? 전유분들은 입주자와 임차인이 한다. 알았죠? 이 공용분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와 바로 입주자 대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전유분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서 공용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을 하시면 전유분들은 입주자가 청구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대표에는 공용분 외에는 입주자, 그 세대별 전유분들 청구를 못한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담보청인 종료에 대한 설명이 조통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묻습니다. 보시면 1번 사업자는요, 담보청기간 끝나기 전 만료 될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 일정에 대해서 대표한테 통지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임대주택이면요, 밑에 있습니다. 집합건물, 집합건물이 되는 관리인이 아니고 관리단, 관리단한테 통지한다. 그래서 집합건물은 관리단한테 그 서면 통보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주 대표인데 집합건물은 관리단한테 청구를 통보를 통보한다. 1번 질문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통보할 때 보시면 남은 기간이 얼마다. 요 기간에 청구 못하면 이제 하자 청구할 권리 없어진다. 그것을 같이 알려준다. 2번 질문 또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요 통보받은 대표는요, 전유분에 관한 조치로서 개별 통지해주고 또 게시판에 20일 이상 이것을 게시한다.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유에 따른 조치로서 공용분에 대한 담보 책임이 대표는 보시면 이렇게 개별 통지하는 것 말고도 공용분을 확인해서 요 기간 내에 또 청구를 하게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건 또 이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 어딥니까? 4번상입니다. 네, 공용분 했죠. 5번상입니다. 5번상. 이 보수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요, 그 보수 청구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근데 보수가 아니라 파는 데지면 아니 이유에 대해서 서면 통보를 한다 해서 업은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문제. 하자 보수 책임 종료다. 종료의 가능성이죠. 틀려서 무엇이 아무습니다. 대표회 등은 보수 결과를 통보받으면 다시 30일 안에 이유 설명을 첨부해서 이직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했다고 청구받으면 다시 30일 안에 보수했다 청구받을 통지받을 때 이 다시 30일 안에 다시 이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이 타당하면 지체 없이 보수해야 된다. 당연한 말 되겠죠. 보시고요. 3번 상을 했으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상들 자, 예, 우리 담보 책임 종료 확인이죠, 확인. 확인해 보시면 전유분들은 입주자가 확인한다, 고 합니다. 또, 공용분 대표에 해당이 합니다. 또, 그, 업무상 단지가 아닌 일반적인 집합 건물은 관리인이 종료 확인에 사인을 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4번 보시면 대표의 회장은 공용부분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때 보시면 사전에 개별 통지한 다음에 20일 이상 단지 게시를 한다 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위의 경우에 입주자분들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공용부분 종료 확인을 위한 어결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상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5번 사항이 X다. 5분의 1 이상의 반대할 때에서 종료 확인을 어길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셨던 사항이고요.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